그래서 사회에 나오죠. 사회에 나오면 사회의 멘토들, 사회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내 멘토입니다. 멘토는 이 사회를 먼저 나온 사람들의 경험, 먼저 나와서 활동한 것을 내한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이것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흡수는 해야 된다. 모든 내 앞에 주는 인연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질이 작든 크든 내 앞에 필요한 걸 전부 다 흡수시키게끔 주는 것이 사회 멘토들입니다. 이 사회 멘토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을 하니까 70% 딱 되는 것이 이게 직입니다. 70% 직위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30%의 청기를 받아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이거는 스승을 만나야만 청기를 받습니다. 멘토들로는 절대 청기를 받을 수 있는 그 질량이 못 된다. 멘토들은 경험담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직위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청기는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청기는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치를 가르치는 분이 스승입니다. 어떠한 분야라도 모든 걸 이치를 전부 다 깨우쳐주면서 가르치는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거. 그 이치를 깨우쳐주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나오죠. 이치를 깨친 자만이 지혜를 여는 겁니다. 이치를 깨친 만큼씩 지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이 도수가 있다. 얼마나 지혜를 여느냐? 이 도수가 있는 겁니다. 이치를 깨친 만큼씩 도수가 올라와요. 스승을 못 만나고는 청기는 절대 얻지 못한다. 이치를 공부하면서 청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청기도 내 주에 다 감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청기는 주위를 감고 있는데 이 청기가 내 영혼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이치 공부를 할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 아니면 이치를 깨쳐줄 수 없고 내가 지혜를 열 수 없고 지혜는 청기를 받아서 여는 겁니다.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한테 매달린다고 청기 절대 안 내려줍니다. 비굴한 자한테 청기를 준다? 네가 어려우면 네가 삶을 지금 바르게 살 줄을 몰라갖고 바르게 못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거야. 이걸 비굴하게 하느님한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자한테 청기를 내려준다고? 그런 법칙은 절대 없다. 자연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너가 배우고 갖추었어. 이치를 깨칠 때 청기가 스스로 들어가니라. 지혜를 연자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지구촌의 환경이고 사정입니다. 지식인들, 내 잘났다 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식을 많이 갖췄다가 보니까 똑똑하고 잘난 줄은 알고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백성을 아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인류를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너거는 절대로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내 앞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럴 때 내 앞에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지혜는 상대를 위해서 살 때 열리고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절대 지혜가 0.1mm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 지식인들이다. 지식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때, 그렇게 세상에 나올 때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제인입니다. 왜 유대인이 경제를 그러면 지고만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그런 소리야 누가 못할까 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유대인은 아무리 경제가 많아도 이걸 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이 책임을 함부로 창고 문을 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게 창고 문이 열릴까요? 지식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때, 여기에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날 때, 지식인들이 이때까지 똑똑해서 네가 돈 벌려고 설치는데 절대 유대인 돈 안 풉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유대인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풀어 절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안 풉니다. 그래서 창고지기를 해놓은 거예요. 신패러다임. 우리는 밀레니엄부터 신패러다임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작더라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고, 천지창조 이래로 이렇게 많은 경제를 일으켜놓은 적은 없습니다. 금은보화를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이걸 안 쓰려고 했을까? 지식인들이 성장을 해갖고 새로운 일을 할 때 투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제가 구르면 세상은 빛나고 활기가 차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식인들이 안주하고 내살라고 하고 있지, 지식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를 새로운 창출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경제인들은 그런 걸 창출 못하면 절대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 중요한 거니까. 경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발전한 게 요거에 경제와 지식과 재주를 발전시켰는데, 무엇이 제일 질이 높을까요? 이 제일 질 높은 것이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경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는 항상 쓰이는 것이지, 이거는 항상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니까 이 질이 가벼워요. 지식은 움직이는 놈이 아니에요. 지식은 내 영혼에 들어가 버리고, 이거는 아무리 퍼다 줘도 그냥 스스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딱해딱 움직이지 않는다. 내 영혼이, 네가 육신을 다 쓰고 떠날 때까지 떠나도 내 영혼이 이걸 지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신이 돼서 가더라도 이 지식을 가지고 가서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높은 것. 제주 또한 이거는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누구한테 가르쳐줘도 내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영혼에 장착되는 놈이라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게 돼 있다. 이것을 진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쌓는 게 진화예요. 내 영혼이. 육신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는 연장입니다.